스냅대학교의 이슈를 짧은 클립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이루미 클립의 박신재 이루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펜트하우스 다들 보시나요? 어느덧 시즌3까지 방영하고 있는 펜트하우스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매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펜트하우스의 중심이 되는 서울음대가 바로 우리 학교 음악관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악관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연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체코에서 열린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동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김동희 바이올리니스트는 우리 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신데요. 현악 4중주단 아레테 스트링 콰르텟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한국 출신 현악 4중주단이 이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코가 아닌 다른 나라의 현악 4중주단이 심사위원상, 프라하 도시상 등 특별상을 5개나 석권한 경우는 전무했으며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사례로 보인다고 하니 참 대단하네요. 또한 이 콩쿠르는 해마다 열리는 부문이 다른데 현악 4중주 부문이 열린 것은 이번이 무려 16년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레테 스트링 콰르텟의 이번 수상이 한층 더 의미 있고 그만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희 연주자님이 속해 계신 아레테 스트링 콰르텟은 2022년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울 시립대학교의 일원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이루미 클립의 신재룸이었습니다.